오늘 추석 연휴 맞이 페인트 작업 2차 작업입니다. 위에 옥상하고 계단까지 2층 계단까지는 했는데 1층 계단하고 이 마당에 작업이 안 됐습니다. 근데 오늘 요 이제 2차 작업을 하면서 요게 페인트 중도예요, 중도. 이 뚜껑이 어디 가버렸지? 요 뚜껑 열었던 게 어디 있을 텐데. 제가 이 중도 마른 상태가 보기가 좀 거칠거칠하고 이게 약하더라고. 그래서 오늘 하는 김에 요 보세요, 요거 상도. 하도는 기존 데이스가 안 했고 중도하고 나서 하루 동안 24시간 말린 후에 요 상도를 해야 된답니다. 그래서 오늘 상도도 한통 사왔고,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흔히 그 바다 먹인다 이래, 바다 먹인다. 벽 같은 데 보면, 요런 데 보세요. 그런데 거미 같죠? 우리 거미 간 데를 전부 이렇게 저걸로 먼저 바다를 먹이고 페인트 칠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 하는 김에 요것도 한통 사왔습니다. 오늘은 요거하고 요거 작업을 하고, 요거는 24시간 후에 해야 된다니까, 다음 또 3차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. 그럼 이제 2차 작업은 지금 현재 마당까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이제 초록색이 거의 사라졌죠? 이 안쪽에 한번 비춰보세요. 이제 거의 회색으로 다 바뀌었습니다. 이제 뭐,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, 이거, 미끄러져. 여기 개털이에요, 개털. 개털을 다 치워야 됩니다. 여기까지 이제 해놓고, 이놈을 들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, 계단으로 올라갑니다. 계단이, 요 1층 계단이 작업이 안 됐거든요. 와, 무겁다. 여기서부터 이제 밑으로 해가 내려갈 겁니다. 촬영을 그래 멀리서 하면 보입니까? 여기서부터 내려가면 이제 합니다. 이 작업한다고 만복의 행복이를 골목에 묶어놨다면은 행복의 작업 낑낑거리 샀습니다. 여기 중도 칠을 하고 나면 아래 옥상하고 요 2층까지 다 해놨거든요. 여기는 오늘 상도를 바로 작업할 거예요. 지금 행복이는 계속 낑낑거리고 잤습니다. 하다가 지금 건물 뒤에 이 후문, 이 옛날에 쓰던 후문인데 지금은 쓰진 않아요. 근데 바닥이
곰팡이가 피고 엉망이라 가지고 이 뒤에 한번 보세요. 벽면하고 이쪽은 싹 다 칠을 합니다. 이 벽면은 원래 그냥 수성 페인트 해야 되는데 하는 김에 그냥 방수 페인트를 바릅니다. 비싸긴 비싼데. 핸드하고 안 핸드 차이가 많이 나죠. 이게 지금 이 2층 난간에도 해야 되고 아직 페인트 쓸 데가 많은데 안 모질할려나 모르겠다. 와, 이 여기는 페인트 칠 안 해가 완전 일어나고 있네. 아이고, 좀 다리 힘이 빠진 것 같습니다. 이럴 만하다. 와, 팔이 아프네. 이쪽에 이제 한번 비춰보세요. 하기 전하고 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. 그럼 이제 여기도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요 입구만 이제 요것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. 페인트에 끼야 됩니다. 여기 한번 딱 바르고 아이고 이 대문이 대문은 유성 페인트로 칠해야 돼요. 우선에 이쪽만 좀 해놓고 대문은 따로 칠을 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요 밑에 계단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위에가 녹이 많이 썰었네. 제대로 안 쓰렸네. 독가 좀 됐죠.
와, 얘는 한번 긁어야 되는데. 밑에는 약간만 묻혀 놓겠습니다. 지금 됐죠? 이때 더 하면 흙이 묻었었는데. 됐습니다. 이제 한번 보세요, 뒤에. 와, 뒷면까지 완전히 깔끔해졌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이제 중도 작업은 이제 2층에 올라갔어요. 옥상에 처음에 이틀 전에 중도 방수 페인트를 작업을 했고, 오늘은 말리고 나서 상도 위에 코팅을 한 번 더 입혔습니다. 중도만 했을 때는 조금 뭔가 2% 부족했는데, 이 상도까지 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니까 마치 롤러스케이트장 얼음판처럼 반들반들하고 광이 납니다. 아, 금방 중도 1층 계단 뒤에 난간까지 싹 다 하고 지금 옥상에 올라와서 상도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. 와, 옥상 덥네요. 더워. 자, 옥상 마무리하고 이제 계단 아래로 내려가면서 상도 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제 페인트 작업을 전부 다 마무리했습니다. 옥상 방수 작업 중도 상도 두 번 칠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깔끔하게 정말 광이 반질반질 날 정도로 마무리 잘 했습니다. 이제 내려가면서 한번 볼게요. 옥상 전체 공사 끝났고, 보일러 설비의 천장도 색깔을 했고, 요 계단도 한번 보세요. 색깔이 이제 초록색이 사라져 버리고 다 회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중도만 칠했을 때와 이게 상도를 했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. 거기에 2층 난간, 2층 난간도 이렇게 전부 다 깔끔하게 공사를 다 했습니다. 저 앞쪽까지 전부 다 싹 다. 위에는 노란색 유광 수성 페인트를 칠했고, 바닥은 방수 페인트로 회색 두 벌로 입혔습니다. 그리고 중간에는 흰색 유광 수성 페인트를 발랐고, 위에는 포인트로 노란색을 발랐습니다. 노란색 바르는 아이디어는 집사람이 낸 아이디어입니다. 자, 이제 1층으로 내려가는 오늘 여기에도 중도 상도 작업을 두 벌로 다 입혔습니다. 계단에 깨끗하죠. 이제 밑에서 보면 위에 이렇게 전체 회색이 다 됐고, 그 다음에 대문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마당에 완전히 깨끗하게 한번 보세요. 완전히 새집됐습니다. 새집. 이제 만복이 집 있는 안쪽 여기에도 전부 다 싹 칠을 깔끔하게 했고, 이 뒤쪽에도 이렇게 만복이 볼일 보는 곳입니다. 화장실. 만복의 행복이 볼일 보는 곳. 여기까지 작업을 마무리를 했고, 사이사이 이렇게 페인트, 흰 페인트를 다 전부 다 발랐습니다. 바깥쪽은 지금 아직 짐이 정리가 안 됐죠. 요 왼쪽에 타일은 한 이거 다 벗겨내고, 이렇게 노란색 유광 나는 수성 페인트를 발랐고, 요 앞쪽에도 이렇게 포인트로 밑에 이렇게 노란색을 다 칠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추석 연휴에 주택 페인트 작업하고 또 방수 작업까지 전부 다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. 하고 나니 집이 아주 넓어진 것 같고 너무 깨끗해졌습니다.